셧다운 미국 대북 정보 활동도 사실 국가안보 보안 영향. Let's see if I can read some of this. Shut down a 미국 대북 정보 활동도 사실 국가안보 악영향. 정보기관 민간인 유럽 대거 무급휴가 지휘 공관 경호에도 영향 우려. 서울 영합뉴스 김용정 기자.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 부분 업무 정지 영향으로 미국의 대북 정보 활동에도 자질이 비춰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인 NPR은 미국 정보기관의 셧다운 탓에 북한 관련 정보를 처리하거나 탄도미사일 동향을 감시하는 데 지장을 받고 있다고 4일 현지 시간 정부 고위 관리를 해보도 했다. 미군의 지역 사령부가 대북 감시 활동을 요구했지만 이 관리의 전원으로는 워싱턴 DC에 자리한 정부기관들을 북한과 관련해 나오는 정보 일부를 셧다운 이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일부 정보기관들이 대테러나 핵 비확산 등 주요한 몇몇 사안들에만 요구한 걸 집중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북한이나 시리아 등의 탄도미사일 동향을 살피고 외부로부터의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는 활동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같은 조국이나 해커들이 셧다운을 둔다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는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앞서 제임스 그래퍼 국가정보국 DNI 국장은 지난 2일 의회 상원 법사위원이 정문 위에 나와 정비관 민간인 럭70% 이상이 셧다운으로 일시
해고됐다고 말했다.